네, 안녕하세요. 인쌤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그죠? 비디오의 주제는, 연예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공인이죠. 공인, public figure. 그죠? 공인의 인성은 중요할까요? 공인의 인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인, 뭐, 인성 말고,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포츠계에서도, 그죠? 운동선수,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인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잘하면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디스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에게 인성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하고요. 인성은 인간의 본성, 성격, 인격과 인격과 인품이에요. 인품이죠. 본성은 사람이 타고 나는 성품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인성은 humanity, human nature, personality, character라고 해요.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의 인품과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예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인품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근데 연예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이 특히 안 좋은 면이 대중들에 의해 화제되었어요. 네, 여기 공인이라서. 잠깐 요 부분에 약간 발음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중들에 의해 화제되었어요. 화대되었어요가 아니라 확대되었어요. 확대되었어요. 확대 그 발음 자체가 확대입니다. 확대, 그죠? 그리고 확대되었어보다는 이게 발음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을 사용하면 안 되고 확대되요라고 해서 이제 현재형으로 써야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옛날에 된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확대되어 그리고 확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써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이 표현에서 더 알맞은 표현 같습니다. 공인이라서 평생 한 일들이 대중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성이 좋은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사람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 본격의 행위인가요? 좋은 인품을 갖춰야 공인이 될수 있나요?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공인들에게 좋은 인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단순하지만 환경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 공인들이 접하는 사람과 주변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인들이 형형색색의 삶을 살아봐서 본성이 아니 조금씩 잠깐만요. 달라져. 아니 형형색색이라는 표현을 알아요? 참. 야, 이제 사자성어까지 나옵니다. 아, 참. 캔디스 씨의 이제 사자성어까지 나오고 참 이제 속담도 나오겠네요. 좀 있으면. 그죠? 사자성어 속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형형색색. 그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색, 그죠? color.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본성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는 많이 다르죠. 다를 수 있습니다. 뭐다 같다고도 할수 있지만 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그리고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횟수도 많이 더 많고요. 그래서 그 인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성보다 더 조그만 게 이제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네.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싸우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잘못은 저지른 사람은 최소한 반성하고 기회가 있어야 해요. 저는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반성을 하려는 사람들이 공인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보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반대로 공인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인을 싫어하고 중요한 시기에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공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팬들의 인품이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돌을 던지는 팬들의 인품. 이 돌을 던지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돌을 던지다. 이게 뭐 정말로 돌을 던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야유를 보내고, 그죠? 비판을 하고 그런 표현에서 돌을 던진다라는 말을 하는데, 캔디스 씨가 이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공인이 저지른 잘못이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남의 잘못을 우리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핑계로 삼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자제해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인이든 아니든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보고 아는 게 사실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마치 남이 우리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남의 실수를 꼽히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도움이 돼요. 네. 그렇죠. 또 도움이 될 내가 수도 있죠. 상황이 더 심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수 있죠. 여기 이제 도움이 돼요라기보다는 돼요, 도움이 돼요는 그냥 거의 확정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조금 이제 톤을 낮춰서 될수 있어요라고 하면 약간 좀 받아들이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돼요라고 하면 그냥 기존 그 사실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얘기하면 약간 자기가 캔디스 씨의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도움이 돼요. 네. 이래야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고 더 이상의 비극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참 캔디스 씨가 이 무슨 철학을 배우는 건지. 캔디스 씨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좀뭐 다른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캔디스 씨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 않죠. 그 이면에 그 뒷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잘못되었더라도, 뭐 다른 부분이 또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그다 나쁜 부분만 집요하게 막 찾아가지고 또,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우리의 그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성 자체도 좀, 뭐랄까, 평가를 받아야 되나? 뭐 평가 남을 평가한다는 게좀 우스운 거죠. 남의 내가 남의 인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의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너가 누군데 나를 평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여지를 케네스 씨가 좀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뭐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도 없고, 솔직히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속담도 나오고, 뭐 형형색색, 뭐 사자성어도 나오고, 청산유수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거의 뭐
진짜로 이 유튜브 그 캔디스 씨가 꿈을 이루지 않을까? 한국에서 MC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 좀 머지않아 그렇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빌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